의원이신 김은진 측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김어진 서초지역위원장, 김인식 중구위원장 등도 함께 계십니다. 민권실장 시민연대 오차익사 국장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유동화 간사님도 함께 계신 넥타 밖으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은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 정권과 똑같습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이집트의 카이로의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눈을 반짝이면서 자신의 나라의 독재를 끝내고 수많은 국민들의 민주와 양심의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이집트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절대적인 빈곤과 독재 정권의 착취 속에서 생계와 생존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일자리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무바라크 정부는 지금의 민주 이사에 대한 구속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노동당 끝까지 이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인을 군사법정에 세우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보듯이 인천학년 사건과 인혁당 사건이 연계되면 터진 다음에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체포한 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까지 끝내고 사형 집행까지 하는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재판마저도 군사작전을 전개하듯이 합니다. 민간인이 민간 법정에 서야 되는 이유는 최소한의 적법 절차가 그들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그들이 피의자로서의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뒤 대사관에는 많은 이집트의 엘리트들이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민중들도 그대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무바라크 통치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민중을 위해서, 당신들이 민중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국 시민사회에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조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니면 무바라크 통치 아래에서 그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침묵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최근에 무바라크 정부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무슬림 형제단 간부들을 군사재판에 협의한 것도 모자라서 이것에 항의하는 무슬림 형제단 간부의 아들을 납치해다가는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의하는 또 다른 간부를 또한 납치해다가는 이 사람들 또한 일주일 내내 고문을 한 결과 한쪽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무바라크 정부는 무슬림 형제당이 테러리스트라면서 이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 진정한 테러리스트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바로 무바라크 정부입니다. 무바라크 정부야말로 진정한 테러리스트이고 진정으로 이집트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될 자입니다. 무바라크 정부는 바로 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자운동과 농민운동이 연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민주화활동가들과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무바라크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파업투쟁으로 불완전하지만 민주적인 권리를 쟁취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가진 한국의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와 그 진보정당과 그리고 또한 평범한 시민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연대를 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3월에 이집트 카이로 반전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엄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활동하는 이집트 활동가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체포된 민주화인사 즉각 석방하라! 민주화인사 즉각 석방하라! 민주화인사 석방하라! 민주화인사 군사재판을 부 반대한다! 민간인 군사재판을 부 반대한다! 민간인 군사재판을 부 반대한다!
무바라크 대통령!